아퍼. 아니, 치아가 너무 아픈데 병원 가면 돈이 많이 깨질 것 같고, 그러자니 치아보험 가입하자니 90일은 또 기다려야 되고, 보호막님 도와주세요! 도와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치과 가셔도 목돈이 나왔다 할지라도 치아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 보호막 믿고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해피해피 하실 거예요. 입술한테 한 와우. 개당 300만 원, 4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물론 치아를 정말 상실하고 또 임플란트 박는 거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죠. 하지만 그에 대비 정말 목돈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치아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아픈 것도 서러 죽겠는데 나중에 병원 가서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치과 견적이 정말 많이 나오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이 들 수가 있고, 아, 그때 보호망이 얘기한 것처럼 치아보험을 가입을 할걸 그런 후회가 막심하게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오늘 보호망은요, 아플 때 치과를 가기 전에 미리미리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경고를 해드리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보호망, 근데 치아보험 가입하면 90일 동안 때려 죽어도 병원에 가지 말라며. 맞아요. 하지만 아픈 게 중요하지. 뭐 90일 뒤에 보험금 청구해서 돈 몇백만 원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아프면은 돈이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이럴 때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가입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병원에 가신 다음에 가장 급하다고,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들은 뭐 치료를 먼저 하세요.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겠죠. 그럴 때는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못 하고요. 면책이기 때문에 보상 또한 못 받는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셔서 의료보험 적용받지 말고 비급여로 공단 적용을 받지 말고 100% 본인 부담금이 좀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요, 본인 부담금으로 100% 납입을 한 다음에 진료 기록지죠. 이러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어차피 공단에서 돈을 받나, 아니면 환자한테 100% 병원비를 받나, 솔직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약자분이요,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꼭꼭 의료보험 비적용 환자 부담금 100%로 납입을 해서 일단은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꼭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90일이 지났어요. 아, 내가 아픈 부위 좀 90일 전에 갔던 부분들 다시 좀 썼거나 아플 수가 있는데, 혹은 다른 번호에 대한 치아가 상태가 안 좋아서 보존 치료죠. 크라우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진, 아니면은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에 90일 이전에 갔던 병원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병원으로 뿅 가셔가지고 거기서 K02 충치나 K04 치수염 K05 잇몸 질환 아니면 상해에 대해서 S 코드를 이넷 중에 하나를 받으신 다음에 보철 치료나 보존 치료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90일 이내에 갔던 병원을 난꼭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기록이, 일단 진료 기록 자체가 없으셔야 돼요. 있으면은 나중에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치아보험 가입하고 90일 이내에 갔던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이를 알고 조사가 나가서 엑스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트로 인해서 일단 면책 기간을 병원에 가졌기 때문에 부보장이다 이러고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할 거예요. 꼭꼭 명심하셔가지고 90일 이후에 가시길 바라겠고요. 90일 이후에 가셨는데 일단은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해야 한다고 소견을 받았으면, 만약에 1년 이내에는 크라운 했을 때는 50%인, 일단 50만 원 가입했으면 25만 원만 지급이 되고요. 1년 이후에 100%인 50만 원. 보철 치료는요, 2년이 지나야 100% 가입금액이 나오고요. 2년 전에는 50%만 나와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보존 치료나 보철 치료는 진단받은 시점에서 가입금액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임플란트를 2년 이후에 발치한 다음에 치료를 했다 할지라도 진단 시기가 2년 전이라고 하면 50%만 지급해 줄 거예요. 약관상 발치 기준이기 때문에 발치가 2년 후에 해서 임플란트 했다 그러면은 원래 100% 지급이 되겠지만,
보험회사는 진단 기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50%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크라운 또한 똑같아요. 크라운도 1년 전에 진단받고 1년 이후에 크라운에 딸지라도 100%가 아닌 50%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보호망이 얘기한 것처럼 진단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90일 지나서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셨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의료보험 적용받지 말고 비급여로 가셔서 차트를 남기지 마셔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치아보험은 홈쇼핑이든 SNS든 비대면이든 블로그든 카페든 아니면 혹시 저 보험한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가지 풍부한 약관 지식과 해석 또한 풍부한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의 치아보험의 보험금 청구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치아보험을 다루는 그런 채널에서 가입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도 원활하게 수월하게 보험금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의 한 주평은 치아보험은 가입보다 보상이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